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KBC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6강 그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강 티켓을 놓고 나머지 한 장이 남았는데 이것을 놓고 누가 가져가게 될지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결전의 순간인데, 자, 마지막 경기를 펼칠 두 클랜, 바로 D조 2경기죠. KTF 매직앤스팀 대 스페이스 케이트메이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두 팀의 출전 선수들 먼저 알아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아, 예. 네. 지금 그 스페이스 클랜, 스페이스 K 클랜이지, 저희 K 팀이죠. 오정현 선수, 이재준 선수, 이동원 선수, 이영균 선수, 그다음에 장형재 선수 이렇게 다섯 선수 출전하고 있고요. 네. KTF 매직앤스입니다. KTF 매직앤스는 윤도민 선수, 정준곤 선수, 그다음에 이찬호 선수, 김지만 선수, 네. 김서령 선수 예. 이렇게 다섯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클랜 최강전 시드 결정전을 치르면서 스페이스 클랜에서는 스페이스 K 팀에 이번에 출전을 한 선수들도 그때 어느 정도 좀본 낯이 익은 선수들도 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참가했던 선수 한 선수 네, 있죠. 뽀이 선수. 예. 그런데 글쎄요. KTF 매직앤스팀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KTF 매직앤스 팀은요, 네. 기존의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오프라인 어떤 대회에 많이 출전하진 않았습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오픈되진 않았지만, 예. FVW 클랜과 더불어서 최강의 클랜으로 그 팀으로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예. 현재 온라인상에서 최고라고 그렇죠. 지금 최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팀들이 그 FVW, 그 다음에 매직앤스, 1대1, 그 다음에 R&B, 그다음 RF 정도 이 예, 정도거든요. 그 그래요. 중에서 마지막 지금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팀입니다. KTF 매직앤스팀의 경기를 지켜보시고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 카스이드들 또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두 팀이 경기를 펼칠 경기 맵은 어디입니까? 이번 맵은 아즈텍입니다. 굉장히 넓은 맵이죠. 그렇죠. 넓고 밝고 그리고 확 트여 있기 때문에 AWPN 스나이핑 네. 또는 라이플에 대한 자격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맵이라고 볼수 그래요. 있죠. 이 원거리 자격전 네. 또 어떤 팀이 우위에 서게 될는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팀이 먼저 전반적으로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맞습니까? 스페이스 클랜은 테러리스트로 하고요. 네? KTF 매직앤스는 시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F 매직앤스 팀 대 그리고 스페이스 K팀의 전반전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네, 16강 D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KTF 매직앤스 팀 대 스페이스 클랜의 경기입니다. 스페이스 K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16강전 했던 네. 스페이스 클랜하고 그 한마디로 제두 번째 팀이죠? 예. 스페이스 K팀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스페이스 K팀이 테러리스트, 그리고 KTF 매직앤스 팀이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합니다. 에스텍의 이 넓은 맵에서 글쎄요, 오늘은 또이두 클랜이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예. 아즈텍을 지금 하고 있는 맵, 아즈텍이죠? 네. 지금까지 아즈텍에서 세 시합이 있었습니다. 1vs 1클랜인데 스마일 네. 시합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랜인데 R&B 시합이 세번 있었죠? 예. 이 맵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이렇게 시야가 확하게 보이는 그런 맵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방을 멀리서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만큼 원거리전. 예. 라이플, 레지, 스나이퍼 용총에 자격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맵이죠? 네. 조금 전에 윤도민 선수의 모습이었고. 네, 그, KTF 매직앤스 시바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윤도민 선수죠? 네. 네. KTF 팀의 리더죠? 리더죠. 네. 이거 뭐, 그, 퀘이크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샷이 가장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요. 자, 스페이스 K팀의 테러리스트. 일단은, 1라운드를 따내기 위해서는 뭔가 뭐, 보통은 어떤 그 빠른 러쉬를 이용을 하는. 네, 그렇죠. 예. 이 아즈텍이란 맵에서는요, 빠른 팀 초반 러쉬가 자주 통하는 곳이 A 지점. 네. 저쪽은 다리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B 지점은 대체로 다리
및 물에, 물과 이쪽 몸 쪽에서 협동 공격. 예. 그런 두 가지 공격이 가장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 지금 다리 쪽에서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테러리스트의 총인 글록이 약간만 거리가 멀어져도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초반에 거의 무기를 사고요. 네. 그리고 이 맵은 또 넓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총을 산다는 점은 아, 좋아요. 아. 네, 전반전 1라운드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테러리스트 모두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카운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1대0의 상황입니다. 예, 테러리스트가 총을 사야 한다는 점에서 네. 테러리스트는 수류탄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모자라기 때문에. 반면에 CT는 수류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 1라운드에 장단점을 따지면 CT가 유리한 점이 거기에도 있죠. 아,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역시 CT가 됩니다. 그리고 초반 1라운드 때는 방탄복과 헬멧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수류탄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맵이 시야가 탁 트였다 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네? 시야가 트였다는 점은 사방에서 CT가 이렇게 나오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테러리스트가 또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다른 맵과 달리 이 맵에서는 2라운드 내지 3라운드밖에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그만큼 테러리스트가 어렵다. 예, 다른 더스트가 이번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더스트가 굉장히 테러리스트가 가장 어려운 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남은 맵 7개 중에서 야지텍이 가장 어려운 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자, 라이프를 들고 있는 쉬바 선수, 그리고 스페이스 서버 선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서버 선수는 일단은 네, 현재 스페이스 K팀의 리더죠. 예. 그리고 스페이스 클랜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두 개의 팀이 나왔는데 두 팀 다 예선을 1위로 통과했죠. 예선 성적부터가 일단은 스페이스 클랜 많은 연습량을 뒷받침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클랜의 이번에 또 특이한 선수, 지금 그 스페이스 K 그 균이라는 아이돌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14살입니다. 굉장히 최연소예요. 그렇죠. 최연소 지금 그 게이머가 되겠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총망 맞게 게임을 잘한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플랜업의 마술이나 실력 있다.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참 좋다고 하더군요. 네. 어린이 선수 같지 않게. 자, 좋습니다. 새로운 멤버까지 함께 하보니, 스페이스 K 선수, 클랜, 그리고 KTF 매직앤스 클랜 하면은 뭐, 워낙에 오래된 1인칭 액션의 원자들이다. 그렇죠. 네. 네. K 때부터 유명했던 그런 클랜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클랜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FVW 클랜과 더불어서 그 챔피언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는 그 기존의 강호 팀들이라고 하는 팀들하고 웬만하면 섞여서 나가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클랜 체왕전에 와서 그 모든 강호들이 다 나오게 됐죠. 그렇죠. 마지막 주자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첫 손을 보이는 클랜이 바로 이 KTF 매직앤스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초보 선수도 샷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나이도 예. 어리지만 개인의 샷 능력이 뛰어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윈도민 선수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시바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네, 그렇죠. 예, 날카로운 샷과 더불어서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 바로 이 시바 선수인데 시바 선수보다 샷이 더 좋은 초보 선수. 네, 뭐 그럴 때가 있다고 하고 지금 그 윈도민 선수가 네. 그 언덕 그 물 있죠. 물 위쪽에 지금 수비라고 했던 내려왔어요 지금 시티들이. 네, 현재 시간이 오버가 되면서 예, 예 2라운드 역시 KTF 매직앤스 팀의 시티 윈입니다. 예, 아까 조 선수 KTF 매직앤스 조 선수가 네? 1라운드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안 산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마 AWP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아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맵이 넓고 이렇게 결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AWP를 얼마 자신 선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 점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아~ 조금 내에서라면은 버스트라든가 각수 이런 면에서는 AWP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 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문에 따다가 난사라고 있는데 네. 저 대문은 간통성 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쏴주는 거죠. 네. 그럼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도 HP를 밝게 만드니까요. 같이 데미지를 주겠다는 플레이. 그렇죠. 예. 테러리스트는 저 문 바로 앞까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나라면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쪽은 간통이 굉장히 잘 되는 쪽문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다가 HP가 계속 깎이거든요. 나가기 힘들죠. 네, 수류탄도 그쪽으로 많이 날라오죠. 예. 나가기 위해서는 물 아래와 그쪽 문에서의 이제 3위 정도 원부에서 원클랜이 자주 쓰는 협동 공격이 돼야 되고 아니면은 비지점의 러시라든가 물 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 협동 공격 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인 스페이스 K 팀은
조용하게 지금 자기 품에 포지션만 확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CT들이 과감하게 방어선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CT들이 오히려 더 압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강철리스트 윈입니다. 예, 뭐 조금씩 조금씩 포지션 플레이를 했는가 싶었더니 그런 사이에 어느새 테러리스트 스페이스 K 선수들이 아웃이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쪽문 쪽이라죠. 게이트 쪽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테러들이 두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아웃됐거든요. 예. 거기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트들이 쉽게 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전반전 3대 0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KT 홈메스벤스 팀의 시티 그리고 스페이스 K팀의 TR입니다. 연막탄을 지금 던지고 들어가는 가다가 성광탄을 보고 지금 뒤로 빠졌죠. 예. 저 밑에서 이렇게 수류탄과 성광탄도 다들 던져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CT의 수비가 저 안쪽 다리 쪽을 아예 못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경우 수류탄에 의한 피해를 받죠. 다리 아래쪽에서 다리 위쪽을 또 견제를 해주면서 어떤 그 합동의 움직임도 많이 보이던데요. 특히나 다리 아래쪽에서 예. 저 다리 건너는 지역에 폭탄을 계속 던져주게 되면 예. 그 안쪽에 들어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 시티들은 수비라인을 그 건물 안쪽보다는 약간 벗어난 예, 벗어난 저 수비라인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자, KTF 매직앤스 제이용 선수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폭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테러리스트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자주 보여줘야 하지만 그 안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AWP를 들고 한 명씩 확실히 아웃시키지 않는 한 포지션에서 아웃! 지금 바로 헤드 맞는 게 보였죠? 빅포지 스티는 네, 헬멧이 있을 경우는 헬멧에 이렇게 맞는 듯한 성광. 예. 헬멧이 없을 경우는 바로 아웃되죠? 그렇습니다. 아, 또 연달아 아웃이네요.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요. 예. 방금은 AWP였죠? 참, 이 에스텍도 이 원거리 사격에 능한 선수들 하면은 일단은 샷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먼 거리에서 사격은 타겟팅이 거의 좌우하죠? 그렇죠. 근접전에서 뭐 점프를 하면 싸운다거나 이렇게 회피 동작보다는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 선수가 AWP를 들고 지금 다리 위쪽을 지켜보고 김 선수죠? 이 선수 최연소 지금 게이머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14. 해커 최 선수가 제일 자, 4대 0입니다. 해커 최 선수가 15살이었죠. 15살. 그런데 네. 한 살 더 어린 선수가 등장을 네. 했죠. 스페이스 큐 선수, 이영균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글쎄요, 조금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나보니까 정말 앳대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죠? 어리고. 아, 예. 빠르게 러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네, 이 선수입니다. 예, 급폭탄 안타깝네요. 급폭탄이 바운드 되면서. 아, 예, 스페이스 선수도 왼쪽으로 지금 김영현 선수 가주는데. 예. 저쪽에서 오는 선수들도 견제해줘야죠. 뒤에서 지금. 그렇죠. 우측으로 지금 비기는 이 길인데요. 네, 지금 오라시 선수가 이거 잡아줘야죠. 예. 그렇죠. 오라시 선수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약간 템포가 늦었어요. 네, 사실 이쪽에서 빨리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AWP. 역시 아웃되고만 해요. 자, 5대 0의 상황이 됐네요. 전반전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가운데 KTF 매직 앤스 팀 5대 0으로 앞서가고 예. 있습니다. 방금 전 라운드는 스페이스 K팀에게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예. 예, 오른쪽으로 한 선수 정도만 빠르게 가서 그렇죠. 그 AWP를 견제해줬다면은 예, 그렇게 아웃당하는 것도 안 나올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이 5라운드는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라운드인데. 아쉽네요. 오! 나오고. 그런 프레시링 맞아가지고 2킬 나온 거거든요. 예. 아. 그럼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러쉬를 갖고 있는, 가고 있는데. 네. 테러는 저런 식의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 예. 서브 선수가 좀 늦게. 방금 전 같은 경우는요. 네. 러쉬를 나가는 선수들이 두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서 자리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거기 다 뭉쳐있었죠. 밀렸어요. 선수들이. 예. 예. 앞에 선수들은 저런 경우에 멈춰줘서 안 됩니다. 다른 선수가 상대편에 쏜다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나가줘서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야를 또 밝혀주고. 그렇죠. 게이트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직선로와 그 다음에 우측로를 갖다 양쪽으로 나눠줘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다 같이 주저앉는 모습이 지금 보였었는데, 예. 그래서 안 되죠. 자, 6라운드까지 모두 전반전 KTF 매직앤스 팀이 따내면서, 글쎄요, 이제는 스페이스 K 팀도, 공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아,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예. 좋은 무기를 포함해서 선택 하더라고요. 한 라운드 정도는 포기하고서라도 AWP를 마련하든가, AK를 마련해서 싸워도 되고요. 이 맵이 CT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3라운드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정도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쪽문이 테러리스트가 붙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거는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 쪽도 저 문에 가까이 붙는 거는 그렇게 큰 그 경우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뭐 어차피 관통은 양쪽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이 대파 선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 다리, 저 게이트 쪽을 담당해주면서 네. 넓게 시야를 확보하고 있네요. 그렇죠. 김서영 선수가 주로 네. 팀 내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목지점에 은폐은폐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러쉬를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죠, 시야 선수가. 네. 같은 AWP 그 도전이라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당연히 유리한데, 뒤늦게 이렇게 들어간 뽀이 선수가 아웃을 시켰네요. 지금 다리를 건너갔어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한쪽으로 나가야 되죠. 자, 나가야죠. 여기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움찔움찔 하다가는 오히려 폭탄 플레이에. 네, 폭탄 플레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오래 있으면. 균 선수, 네. 최연소 게이머 지금 네. 폭탄 설치 하고 있죠? 하고요. 아웃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폭탄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다가 아웃을 당했네요. 예. 폭탄 들고 있는데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쉽죠? 그렇죠. 예, 자, 폭탄을 아까 같이 그 바위 뒤쪽에 설치하면은 네. 견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넓게 이렇게 퍼진 장면에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됐네요, 이번에. 일단은 좀 자기가 지키기 편한 쪽에다가 장착을 하려다가 아웃된 모습이었고. 그렇죠. CT가 해체를 하지 못하도록 예.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다 폭탄을 설치하는 게 테러리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파 선수가 상당히 게이트 쪽에 가까이 붙었던 모습이 보였고요. 글쎄요. 이번에도 뭐 다리 쪽 그리고 게이트 쪽을 번갈아 가면서 노리고 있는 스페이스 클랜의 테러리스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라운드까지 한라운드도 따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예. 저런 필요 없는데요.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밑에 쌓인 형상이 됐죠? 이렇게 되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줘서 아웃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플랜은 아즈텍에서는 그 우리가 그 문 쪽이죠 하천 쪽하고 그다음 다리 쪽을 그 테러가 좀 프레스 하다가 게이트 쪽을 이용하는 아니면 시작할 때마다 게이트 쪽으로 러쉬를 가는 빠른 그런 식의 어떤 플랜이 일반적인데 네. 약간 어중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색깔. 네. 자 빈 선수. 아니, 앱되게 생겼는데, 캐릭터는 되게 터프한. 예. 그런 저도 테러리스트라면 저 캐릭터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터프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스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뭐, 각자 틀리죠? 그렇죠. 네. 자, 매직아스 초보 선수의 모습 정확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라이플류의 총은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요. 예. 앉아서 먼저 쏘는 선수가 유리하죠. 지금 시티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역시 카운트러리스트 윈입니다. 8라운드 역시 KTF 매직앤스 승! 8-0의 상황. 이제 전반전 4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0, 11, 12. 이 4라운드 중에 한 라운드라도 스페이스 K. 2라운드는 잡아줘야죠. 2라운드는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플레이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즈텍이라는 맵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시합을 보았다시피 아시지만 약간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탄 속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폭탄 속도는 딱 2라운드 정도, 12라운드. 예. 그것도 B지점의 러시였죠. 예. 이렇게 시간을 끌어줘야 하는 그런 맵인데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보이는데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늦추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 고무줄과 같은 이 탄력성을 테러리스트에게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은가 지금. 그렇죠. 공격을 하는 거는 테러리스트 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공격을 하는 시점,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건 테러리스트죠. 아웃됐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 KTF 매직의 선수들이 네. 수비를 해서 어느 정도 수비가 성공했다 싶으면 그 떨쳐나옵니다. 자리를 지키는 곳에 나와서 나머지 선수들을 갖다가 지금 잡아주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죠. 네. 자, 균 선수. 캐시 상황이 좋지 못할 거예요. 초보 선수, 지금 김 선수 있는 걸 알았네요. 정확합니다. 자, 9라운드 역시 KTF 매직앤스 팀의 테러리스트, 카운트 테러리스트, 윈. 예, 이제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요. 네. 선수들이 이렇게 CT라든가 테러리스트를 할 때 이 맵들, 지금까지 네. 시합에서 써온 맵들 상당히 오래된 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걸. 조 선수 아웃! 조 선수. 아웃 시키고 한 번 아웃돼요. 예! 다리가 빠르게 다시 들어오네요. 테러 선수들. 예, 그러면 맞습니다. 폭탄.
먼저 들어온 선수들 오른쪽으로 빠져주고요. 뒤늦게 들어온 선수들이 왼쪽으로 빠져줘야죠. 그렇죠. 예. 지금 나눠줘야 되고요. 특히 다리 밑에 조심해야 됩니다.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뒤쪽에서 지금 포탄 보는데요. 아웃됐어요. 포탄에 네. 이어서 또 레플로 아웃. 문거미 예. 선수가 숨어있었는데요. 이 맵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뒤쪽에서 빼가 보는 경우가 없는데 참 이거 뒤쪽에서 이렇게 백업을 빠르게 올 거라고는 스페이스 클랜이 예상을 못한 것 같네요. 그래요. 자, 10대 0의 상황이 됐어요. 방금 같은 경우 뭔가 스페이스 K팀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보자. 어차피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고 3라운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뭐 지난 10라운드를 보니까 K팀 매치 게임스팀의 그 백업과 그리고 그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예. 디펜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백업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일단 AWP를 잘 쓰는 조 선수 네. 이 선수가 이렇게 한 명 정도 지금 또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홍인 선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AWP를 지금 조 선수하고 대항을 해줬거든요. 네. 뭐 잡힐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그 AWP 대결에서는 어떤 평형점을 달리고 있다는 걸 봐주고 있고요. 그래요? 아 문제는 어떤 그 조진정에서 약간 좀 스페이스가 어떤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라는 하트 아이스로 등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네요. 네. 계속 이 에스테이님에서의 경기를 보면 언제나 이 하천 쪽에서의 그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다섯 명의 선수 중에 세 명의 테러리스트는 이제 하천 밑에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예. 스페이스 클랜 선수들은 하천 밑으로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보니까 두 명 정도 그것도 저 앞쪽까지 진입을 안 하거든요. 예. 이쪽에 있으면 저 위에 한 시티가 AWP를 들고 있을 경우에 아웃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예. 나가줘서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머뭇된다 이렇게 좋은 상황 판단이라고 보기가 힘드네요. 저쪽까지 진출을 했을 때는 바로 또 안쪽으로 그렇죠. 들어가주는 왼쪽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예. 시티가 이렇게 강 아래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네? 저쪽 다리 반대쪽에 있는 시티의 AWP 사격이 가능한 범위죠. 그 정면 쪽이. 그래요. 자, 뭐 고요합니다. 이 지금 전반전 2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어요. 11라운드와 12라운드 그리고 현재는 10대 0으로 KTF 매직 앤스 팀 한 라운드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보였죠? 네. 그러나 지금 예, 지금 총의 위력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초보 선수 지키고 있다가 침착하게 잘 잡았어요. 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좋습니다. 캠프라거나 인터넷 멀티플레이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라 그러죠. 먼저 예. 기다리면서 안전을 쏘는 그런 포인트 넘어와서 한 손 잡아줬는데 그러나 아웃되고 마네요. 네. 뒤에 숨어있던 선수 잡히고 예. 말죠. 전반전 11라운드 역시 KTF 매직 앤스 팀의 승리 강력합니다. 뭐 에스턴 맵이 시티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에 테러리스트의 승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죠. 여태까지 클랜 최강전에서 전 라운드를 다 이긴 클랜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번 라운드를 매직에서 잡는다면 네. 16강전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오래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뒤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 얼른 밖으로 나가든가. 자, 빨리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 폭탄 플레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잘 쏴주고 있습니다. 시키는 포인 선수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니 예 카운터 레스트 윈입니다. 전반전 12대 0으로 완벽한 승리 KTF 매직 앤스 팀 바로 이 팀입니다. 지금 뭐 팀원들의 그 호흡이 척척 들어맞고 있는 상황에 KTF 매직 앤스 팀에 반해서 스페이스 K팀 좋지 않아요. 예 표정이 좋지 못하죠. 역시 전반전 그래서 KTF 매직 앤스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 느꼈을 것도 같습니다. 퍼펙트 게임이 나왔어요. 네. 12대 0 스코어. 그렇다면은 물론 뭐 KTF 매직 앤스 팀이 강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스페이스 K팀 선수들의 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후반전에 한 라운드도 조선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시합에 임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이 작용될 텐데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요. 뭐 경기를 지고자 하는 팀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나 지금 스페이스 K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반전에서 한 라운드도 내주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보다는 네. 그냥 조금만 더 여유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미 그 승부는 결정됐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스페이스 클랜 같은 경우는 클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문 클랜으로서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만회하는, 회복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전반전을 통해서 KTF 매직 앤스 팀 얼마나 강력한 시대를 보여주었는지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에는 KTF 매직 앤스 팀이 어떤 테러리스트를 선보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K팀의 안정적인 후반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클랜의 후반전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 K팀 대 KTF 매직 앤스 팀. 진영이 바뀌었죠. 후반에 들어서서는 테러리스트로 KTF 매직 앤스 팀이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K팀이 CT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아, 전반전 그 퍼펙트 게임 12라운드를 획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네. 아, 스페이스 클랜 선수도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거예요. 이미 경기의 승패는 떠나서 아주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군박하면 아니 몰리게 될 겁니다. 반라운드도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줄 텐데. 그리고 또한 지금 일단 후반전에서 테러리스트인 KTF 매직 앤스 팀이 한 라운드만 획득해도 나이프로 균 선수 지금 카만 남았어요. 아, 지금 균 선수가 그 스페이스 클랜의 어떤 체면을 살려주나요? 그랬어요. 아. 테러리스트인입니다. 자, 뭐 균 선수의 활약 1라운드에서 참 돋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승부는 난 상태가 되었어요. KTF 매직 앤스 팀이 테러리스트로 1라운드를 잡아내면서 이미 13라운드를 획득했죠. 그렇죠. 네. 승부는 결정됐습니다만. 결정되었습니다만. 퍼펙트 네. 경기 나왔단 말이에요. 전반전에 얼마만큼 지금 쫓아가 주느냐. 이거 지금 그 스페이스 플레이. 예. 자존심 문제가 되겠죠. 아재입니다. 네. 아, 물론 오케이. 스페이스 플레이 어떤 A팀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도 KTF가 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테러한테 불리하다는 그 아지텍에서 예. 지금 스페이스 클랜 선수가 C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 패배라는 것은 뭐 어떤 팀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스페이스 클랜에게 필요한 것은 팀원들을 믿고 함께 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아, 네. 지금 5명 전원이 하천 쪽에서 공격에 들어가는데 네. 밑으로 빠지는 게 보였는데요. 이쪽에는 계속 두드리는 움직임만 있을 뿐 아래쪽만 올라오고 있죠. 이 서버 선수는 확인을 못했었네요, 네. 지금. 네, 지금 한 선수가 앞을 보고 들어오고 또 한 선수가 뒤에 선수를 견제해 그런 식으로 저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공격 형태는 오히려 시스템도 유리하다고 보시는데 네. 제대로 확인이 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렇죠. 예,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스템이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면은 세 방향에서 이렇게 포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격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글쎄요. 시야를 넓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스페이스 클랜. 예, 이 맵에서 수비를 할 때 저렇게 아까 서버 선수가 있었던 위치 이렇게 예. 난간이 있는 그 장소는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라운드가 지금 시티한테 그러니까 스페이스 클랜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잘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테러 한 선수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시티는 지금 약 두 선수에서 세 선수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예, 더군다나 네. 전 라운드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 시스템에 의해서 무기체계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 선전해주고 선전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매직앤스 제이영 선수 폭탄을 아직 지금 터치 못했어요. 아 네. 잡았죠? 아 이거 자 2라운드 후반전 2라운드 스페이스 K팀의 카운터리스트 윈입니다. 자, 후반전 1대1의 상황. 자 3라운드부터가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 총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번 라운드 버리기 라운드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러쉬라네요. 네, 러쉬 비점 네. 빠른 러쉬. 아 이번에는 그러면서 동력을 또 A지점 쪽으로 러쉬를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래요. 이쪽으로 두드리면서 네, 다리와 아래 다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예. 역시 이쪽으로 올라오네요. 아 시티들 백업 빨리 와야 될 텐데. 다리를 건너면서요. 지금 이 길이죠. 이 길로 올라가서 예. 저 지금 그 다리 쪽을 후방을 치는 네 그런 전술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또 다리를 통해서 또 러쉬를 오고요. 네. 라켓 블루징에서 초보 선수 나가 봅니다. 게이트적을 통과를 해서 팀원들과 만나느냐? 샷이 좋다는 초보 선수. 아 잡죠? 네 견제하고 있는 이 시티를 또 잡아내주네요. 초보 선수. 예, 오히려 B 지점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시티들이 그, 아. A 지점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시티들이 블록 올렸었는데 네. 초보 선수는 뒤로 돌아 들어와서 B 지점으로 갔네요. 자, 이 초보 선수도 지금 네. 그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고요. 어려요. 네, 그다음 시티 선수도 지금 균 선수도 지금 최연소 선수고요. 예. 네.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1대1이거든요. 진짜 가슴 싸움이죠. 아, 났어요. 됐어요. 누가 이길 것이냐? 사실상 최연소 선수들 이런 상황은 테러리스트가 더 유리하죠. 어린 선수들이 만났는데 해체를 하기 전에 아웃되고 맙니다. 테러가 유리했죠. 예, 캐릭터 금메지겐스 팀 승리. 자 지금 3라운드를 또 테러리스트가 잡아냈어요. 예, 방금 전과 같은 라운드 테러리스트가 네. 버리기 라운드라고 이렇게 생각된 라운드에서 지면은 정신적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이렇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에이 무기도 없는데 그냥 공격하지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거 이겨버리면 굉장히 사기 올라가죠? 그렇죠. 캡틴 매직앤스 여기서 분위기가 두 선수예요 지금. 네. 매직앤스는 지금 다리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 쪽에는 재영 선수가 내려왔네요. 그 저렇게 다리를 먼저 두들겨 줘야죠. 예. 다리 하천 지역을 먼저 그 두들겨 주다가 예. 다른 작전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입니다. 이 맵에서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상대방의 그 포지션을 지금 계속 유동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 다리 넘어 들어왔습니다만, 자, 계속 넘어오고 있죠. 있는데요. 네. 실바 선수의 윤도민 모습. 선수. 윤도민 선수. 균 선수. 에이지원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 오, 균 선수. 지금은 뭐. 시야 확보를 못했었죠? 상대방이 어디 있었는지. 균 선수가 그래도 지금 여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페이스의 수은 갑입니다. 아, 그래요. 아. 자, 역시 4라운드도, KTF 매직앤스 팀의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3대1, 후반전만 3대1이에요. 지금 스페이스 클랜 전후반 합쳐서 한 라운드 밖에 나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뭐 아직 라운드 수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트라는 입장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성적이 나와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머리 선수님의 모습. 저쪽에서 올라오는 부턴 플레이. 이렇게 가까이서 붙어서 싸우는 근접전에서는 다리를 통해서 또 올라왔죠? 또 올라왔어요. 네, 계속 A 지점 뚫리는데요. 예, 번번이 같은 지점을 뚫린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게이트로도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완전히 지금 장악했습니다. 예, 시티가 포일러 입장이 되었는데, 이제 균 선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A 지역과 B 지역을 D로 연결하는 시티 그 스타트 그 포지션 근처에 있는 통로에 한 선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균 선수, 여기만 있죠? 네, 균 선수. 자, 지금 도관에 든, 네. 네. 그런 형세가, 형세가 됐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시티는 미래할 필요가 없는데. 오, 균 선수. 네. 안정감 있게, 킬 해주고 맙니다. 자, 테러리스트 또 윈입니다. 다섯 번째 라운드, 5라운드 역시 KTF 매직앤스 승! 이래서 후반전 4대1의 상황이 됐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네. 선수들에게 근접전에서 붙는 가까운 거리에서 붙을 때는 이렇게 언패물이라든가 임패물의 효과 네, 사용을 별로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맵에서는 그 언패물을 굉장히 잘 사용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드 HLTV에서 보는 모드는 선수들이 전원 오른손잡이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선수들은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선택해서 쓸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언패물을 오른쪽에 붙여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왼손잡이는 아 지금 또 다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강하게 들어오네요. 같은 선수 네.
계속 지금 그 A지역에 뚫리고 있는데요. 예. 있었죠. 그런데 아웃되고만 해요. 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 KTF 매직앤스 이 팀은 같은 루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건머리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시티들이 지금 거신을 못 쓰고 있습니다. 스페스트가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자, KTF 매직앤스 팀의 테러리스트 역시 강력하고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별다른 그 뭐랄까, 협동작전이라든가 미끼작전 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B 지역으로의 이렇게 러시 그렇게 보이는데 다 아웃시킨단 말입니다. 아, 조선사 아웃됐어요. 역모션 걸렸죠? 예. 네. 수류탄 던지려고 하다가 아웃당했죠? 아, 저럴 때가 좀 굉장히 또 허무하고, 예. 아, 또 허무한 것 경우 중에 하나가 공방을 할 때, 예. 아, 권총독으로 그 입대하다가 예. 떨어지는 총을 주셨는데, 예. 빈탄산이었을 때. 예. 그래서 저기 다 왔다는데, 또 굉장히 허무합니다. 예. 그때는 총을 준 걸 원망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동으로 권총 만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져 있는 그 라이플이나 그다음 SMG 총을 자동으로 찍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김 선수가 아예 하천 밑에서 테러리스트가 아,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팀 메시지 네. 얼른 보내야죠. 네. 그렇죠. 잡아줘야 된다. 네, 최소 시간을 끌어야 되죠? 네, 반드시, 사실, 아고 시티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 줄 수 있어요. 네, 테러리스트는 지금 예. 스텝 방향에서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데, 참.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카운터 테러리스트. 지금 테러, 시티가 네. 이겼지 않습니까? 네, 방금 같은 경우,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정확한 샷보다는 뭐 포지션 플레이가 일단은 좀 되었기 때문에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김 선수가 시간을 잘 끌어줬다라고 네,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겠죠. 시간을 잘 끌어줬고 그리고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플과 서브머신건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라이플의 경우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김동민 선수 지금 아웃당했죠. 예. AWP에 이렇게 되면은 저 B쪽 마인을 공격한다면은 CT가 오히려 쪽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선수들을 잡아주는 것도 해볼만 한데요. 쪽으로 오는군. 네, 왜요? 예상이 되는 시티로서 수비한 나타난데 웬일입니까 지금? 포탄 플레이에 전멸당하는 모습이었어요.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시티가 완벽하게 제압하는 순간이죠. 와 이번엔 정말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네, 한 명의 선수도 아웃당하지 않고 네. 또 근접점도 없이 예. 예, 원거리 사격만으로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원거리 사격과 수류탄으로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스페이스 K 클랜 지금 7라운드에 이어서 8라운드까지 잡아내주면서 후반전 이번에는 비지던 러시인데 비지던 러시죠? 예. 예, 무기가 다 권총이죠? 버리기 라운드 같은데 아 빠른 러시 예. 근데 이 샷 싸움에서 권총을 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테러들이 오히려 시티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자, 오히려 지금 떨어진 총 주워서 지금 그 테러를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스페이스 클랜은 환타지 선수 한 선수 남은 건지 궁금한데. 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주위로 가까이 오게 되면 불리하죠? AWP를 든 선수가. 그렇죠. 다리를 건너오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가까이 접근하는 선수가 있다면 힘들어집니다. 네, 서로 위치 확인했고요. 확인했나요? 이렇게 되면 타겟팅 싸움이죠? 이렇게 네. 먼 거리에서는. 네. CT의 그 선수가 지금 AWP를 들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요, 아까. 예, CT는 AWP를 들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데파트 선수는 M4A1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AWP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이렇게 해피를 받았잖아요. 아,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9라운드 역시 시티 윈! 스페이스 K팀 승리입니다. 후반전 들어서면서 5대4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10, 11, 12 3라운드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KTF 레지겐스 계속 같은 루트로만 다리 쪽과 하천 쪽의 그 합동 공격으로만 나가다가 네. 한 선수가 또 직진을 확보해줘야 돼요. 또 밑에서 또 올라오네요. 네, 지금 이 선수 좋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아래로 뛰어내려서 좀 저쪽으로 향한 빠르게 공격을 가면서도 루트를 양쪽에서 분산시켜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KTF 매직앤스 팀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테러 선수들이 어떤 그 분위기에 장악하기 위해 뛰어나거든요. 나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겼죠.
자, 그러나 이번에도 막히고 맙니다. 자, 10라운드, 후반전 10라운드 스페이스 K 클랜의 카운터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KTF 매치 게인스트 팀은 이미 뭐 승리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루트 저루트 계속 뭐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CPU들이 공격하는 모습 봤는데, 꼬이 선수가 판타지 선수한테 게이터 무기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예. 어느 팀에나 이렇게 무기 공급을 하는 선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체. 예, 그렇죠. 근데 무기 공급을 하는 선수들은 대체로 이게 권총률을 주로 비교하는데, 네. 이번에 1.4 맞아서 맞으면서 그 권총이 상당히 안 맞죠. 이번에 무빙샷이라든가, 권총이 무빙샷이라든가, 점프샷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데드트 이글을 들고, 이렇게 서브머신걸을 들고 있는 선수를 이렇게 타겟팅 능력만으로 이기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제는 그런 모습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모 선수 지금 폭탄 장착? 됐습니다. 자, 폭탄이 장착이 되었고, 현재 지금 보이 선수만 남아있나요? 네, 그런 것 같죠. 자, 홍거리 자격증! 자, 기본적으로 근데 시티들이 그 어떤 범사이트 A지역을 너무 잘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번번이. 네. B지역 쪽으로 들어오는 쪽문 러쉬는 계속 막아내고 있는데, 있는데 이쪽 러쉬를 이렇게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후반전 11라운드 KTF 매직앤스 팀의 테러리스트 윈. 자, 이제 후반전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수들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으로 보거든요. 네. 시야와 타겟팅 그리고 무빙 능력, 회피 능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능력, 그리고 맵 인식, 거기에 사운드, 귀를 얼마나 소리 잘 듣느냐, 이런 다섯 가지 능력을 보는데, 예. 이 맵에서는 사운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맵이 크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예. 그 대신 시야와 타켓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 시티가 러쉬를, 아, 이거 칼싸움인가요? 아, 지금 칼싸움이거든요. 맞죠? 이미 승부 벌어놨기 때문에, 완전 테러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예, 이거 서로 여기저기 퍼져서 싸움이 붙고 퍼져서 있는데. 퍼져서 싸우면 안 되죠. 몰래 예, 이렇게 되면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쪽수를 확보하는 쪽이 이기죠? 네, 지금 스페이스 클랜 선수들이 유리한데요? 네. 이거, 클랜 최강전 정식 리그에서는 보기 드문, 예, 광경인데, 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칼싸움으로 장식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지금 두 선수들. 도망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고 있는데. 경우에는 아웃을 못 시키는데. 폭탄. 잡히고 가네요. 컨트롤리스트 윈입니다. 맨 마지막 후반전 11라운드를 칼싸움으로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뭐 후반전 6대6의 타이 기록입니다만 전반 합쳐서는 18대6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KTF 매직앤스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페이스 클랜 아쉬워요. 네, 전반전에서 테러리스트로서의 활약이 조금 더 있었으면 뭐 안타까움이 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뭐 전후반 합쳐서 18대6으로 오늘 KTF 매직앤스 팀 거의 완승입니다. 네. 이제 후반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역시 이번 리그에서의 강력한 우승후보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여타의 네. 우승후보와 똑같이 강하다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스페이스 클랜으로서는 아쉬웠던 게 먼저 시티를 했었으면은 그래도 좀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런 것이 좀 작용을 하죠. 뭐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운이라는 것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요. 예. 약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으로 강하다는 팀 중에서 지금 8강전 진출하지 못한 것은 그 RF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대단한 이변인데 네. 그것을 제외하고 오늘 마지막 그 매직앤스 팀까지 네. 온라인상에서 강했던 팀도 확실히 오프라인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강의 클랜을 가리는 게임식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팀이 가려졌습니다. 현재 8강에 진출한 팀들이 확정되었죠? 어떤 네, 그렇죠. 팀들입니까? 예, A조에서는 1vs1 클랜과 네? 레드앤블루 클랜의 블루팀 그리고 B조에서는 맥스 클랜과 QF 클랜의 칸 팀이 네? 올라갔고요. C조에서는 NCS 클랜과 FVW 클랜 네. 그리고 D조에서는 오늘 KTF 매직 앤스 팀 네? QF 클랜이죠. 그리고 레드앤블루 클랜의 블루팀. 특이할 만한 점은 레드앤블루 클랜과 예. QF 클랜은 두 팀씩 올라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좀 놀랍죠. KTF 매직 앤스 팀이 원래 QF 클랜 원들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구단 이제 KTF의 스폰을 받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QF 클랜 원들이라는 것은 뭐 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RMB 그리고 QF 클랜으로서는 굉장히 경사가 난 거예요. 그렇죠. 8강 네. 안에 두 팀씩이나 올라갔다는 점은 클랜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경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 클랜들이 앞으로 8강에 올라가서 그 막강한 강호들을 상대로 또 어떻게 네. 경기를 펼쳐나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8강 진출 클랜이 모두 가려지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8강전 정말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8강전부터는 새로운 패치로 네.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04로 시작하게 되죠. 네, 지금 네.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8강전까지는 그 어떤 평형성,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죠. 모두 1.03 패치로 플레이를 했고요. 다음 주 8강전부터는 새로운 패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CSL 주간의 게임십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온라인 예선전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www.kcsl.net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십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에 대해서 뭐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게임비씨 홈페이지로 오셔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멋진 경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